요즘 디지털 세상이 일반 보편적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벌써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메타버스 세상입니다. 메타버스라는 말 생소하지요? 메타버스라는 말 어디서 처음 나왔을까요? 닐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 메릴랜드에서 1959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전기공학자, 어머니는 생화학자, 외할아버지 생화학자, 할아버지 물리학자이셨습니다. 닐 스티븐슨은 보스턴 대학교에서 물리학, 지리학을 공부하고 바로 25살 때부터 SF 공상과학 소설을 써오고 있습니다. SF 공상과학 소설 분야에서는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과 현실에 기반을 둔 다큐를 좋아합니다. 상상 속에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SF 공상과학 소설은 싫어합니다. 한 권도 읽어본 적이 없는 깜깜이입니다. 닐 스티븐슨이 33살 되던 해 1992년에 발표한 공상과학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메타버스란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현실에서는 피자 배달 주인공이 가상세계에서는 날아다닌다는 내용입니다. 메타버스는 메타와 유니버스를 합쳐서 만든 합성어이고 신조어입니다. 메타는 가상, 초월입니다. 유니버스는 세계, 우주입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입니다. 요즘 들어서 메타버스는 확장된 가상세계를 뜻하는 초월 가상세계를 의미합니다. 머지않아 메타버스는 미래 세계의 대세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으로 연결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